양산시 SNS 서포터즈 공상청소년 방과 아카데미입니다. 양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서포터즈 가희씨,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할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요? 지난 2023년 2월 6일 터키의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를 규모 7.8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은 터키의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의 국경지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12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총 4만 7천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전 세계에서 긴급구조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복구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갈씨,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일까요? 최근에 강화도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재빨리 주변에 건물이 없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는 건가? 아, 잘 모르겠어요. 가희씨,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가희씨의 고민을 해결해 줄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양산시 시민안전체험관입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고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안전체험학습을 하러 떠나볼까요? 고고! 이곳은 화재 진화체험장입니다. 화재 예방 및 진화에 대한 주의사항 숙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직접 고정형 소화기를 이용해 스크린상의 발화점을 정확히 찾아 진화하는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소화기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함께 출발해볼까요? 고고! 심폐소생술! 이건 저도 자신 있어요! 맞아요! 이곳은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고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다리나 어깨너비 정도로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게 무슨 냄새죠? 어머! 연기예요! 어서 도망가야죠! 가희씨, 연기가 있으면 어떻게 도망가야 할까요? 빠르게? 땡! 연기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대피 방법을 바로 이곳, 연기피난 체험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스 조금이라도 작게 마시기 위해서 호랑이를 잘 다룰 거예요. 물이 있어가지고 수건도 있으면 물... 감 두드리면서 들어가세요. 감 두드리세요. 감 두드리세요. 감 두드린다. 감 두드린다. 여기 놀이기구가 있네요. 와, 신난다. 가희씨, 이건 놀이기구가 아니라 구조대라고요. 이곳은 왕강기와 구조대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군환 체험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같이 체험해요, 우리. 그러면 노란색 양손을 잘 잡고요. 여기 계단 보이죠? 계단 올라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떠난 여행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